10대는 미국으로 떠났고 20대 법조계와 금융계 그리고 스타트업을 거쳐 30대는 언론사와 국회의원을 40대는 기존에 해오던 것을 과감히 내려놓고 또 새로운 기업을 설립한 인물 실망실장으로도 유명한 그의 이름은 홍정욱입니다. 그는 자신의 소명을 찾기 위해 한 곳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도전들을 과감하게 시도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실패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처참하게 무너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형형색색의 꿈을 품고 이 자리에 앉아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입학식때 장밋빛 길이었다면 이제 여러분 앞에 놓인 건 가시밭 길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확고한 비전을 만약 가졌다면 이제 다음 순서는 아주 위험한 그런 도전입니다. 이 도전에는 그러나 모든 의미 있는 도전에는 분명 처참히 무너지는 실패의 경험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운이 좋고 실력 있는 사람도 절대 피해갈 수 없는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그리고 실패는 어떻게 포장해도 절대 낭만적인 컨셉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찢겨지고 세상이 무너지고 자칫하면 포기하는 그 순간까지 반복되는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실패를 어떻게 준비합니까? 실패를 준비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첫째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한 내일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는 길입니다. 모든 인간은 실패를 두려워하고 실패를 용인하지 못합니다. 이건 태초의 아담과 이때부터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만물을 주되 만물 영장으로 만들어주겠다 하나님과의 약속에 실패한 인간들이 이것을 끝까지 인정하지 못하고 여자 탓, 뱀 탓으로 돌릴 때부터 이 DNA입니다. 이 DNA 때문에 우리는 실패에 대한 공포를, 그 두려움을 인간의 그치지 않는 신앙이라고 부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한다고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집니까? 실패의 가능성이 낮아집니까? 그렇지 않죠? 결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두려움이죠. 이 위험 없는 도전이 있을 수 없듯이 실패 없는 성공이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지금은 평범한 성공이 통하는 평범한 시대가 아닙니다. 특히 과감한 도전을 꿈꾸고 이 세상에 뛰어드는 여러분 앞에는 정말 처참한 실패의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실망실장이라는 책으로 밀리언셀러에 오르기도 한 그가 두 번째로 쓴 책 홍정욱의 50이라는 에세이는 그가 실망실장 이후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자신의 삶과 생각을 기록한 책인데요. 왜 이 사람이 소위 말하는 성공을 이뤄냈는지,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의 삶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키워드들이 녹아 있었습니다. 도전, 집중, 단순함, 습관, 겸손, 루틴, 즉각 실행력, 꿈. 그가 이 키워드들을 어떻게 다루고 실천해왔는지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도전, 홍정욱 회장을 가장 대표하는 키워드라고 해도 될 만큼 도전에 있어서 누구보다 용기 있는 선택을 내리고 행동하는 인물인데요. 눈앞에 쉬운 길이 펼쳐져도 자신의 선택을 내리는 결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버드대학교라는 세계 최고의 대학을 나와 탄탄대로를 걸어갈 수 있었지만 계속해서 다양한 분야에 들어가 자신의 능력을 기르고 키워나간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집중, 예습 복습한다고 1등이 되고 근면 성실하다고 부자가 되지 않는다. 성공의 비결은 집중력이다. 홍정욱 대표는 성공의 핵심을 초인적인 집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환경에도 방해받지 않고 몰입하기 위해서는 몰입할 대상에 대한 동기부여가 확실해야 하고 열망도 가득해야 하며 환경 설정 또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요소들이 충족되지 않는 일이라면 시작하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몰입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단순함. 새로운 시작이란 필요한 일 하나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일 하나를 정리하는 것이다. 홍정욱 대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 때 꼭 무엇인가를 끊거나 버린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담배, 골프, 술자리를 끊거나 옷장과 핸드폰을 비우기도 하고요. 사색과 행동의 여백, 비움에서 창의력과 추진력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단순함이란 삶의 여정에 꼭 필요한 짐만 들고 가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확실히 단순함이 주는 힘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식단이나 생활 패턴을 단순화하면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고 이걸로 모인 에너지를 더 중요한 일에 쓸 수 있으니까요. 습관. 또 홍정욱 회장의 삶에는 독서와 운동 그리고 사색이 녹아 있습니다. 책은 우리가 꿔보지 못한 꿈과 가보지 못한 길 그리고 누리지 못한 삶으로 가득 차 있어 인생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또 운동은 꾸준함과 치열함, 공정의 스포츠맨십까지 가질 수 있게 하여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색은 나를 돌아보며 제대로 된 길로 나아가기 위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 세 가지 모두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최소한의 습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 홍정욱 대표가 말하는 정말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부족함이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괴로워하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들으려 하고 배우려 하고 만나려 한다고 합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나의 실패는 남의 탓으로 돌리고 남의 성공은 환경 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경험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겸손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들 합니다. 하지만 마음가짐은 겸손하지 못한데 겸손한 척 흉내를 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겸손한 사람과 겸손한 척 하는 사람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한 명은 끊임없이 배우려 하고 한 명은 겉으로 겸손한 척만 하기에 머물러 있거나 퇴부하겠죠. 현재 대한민국 최고의 축구 선수 중 한 명인 손흥민 선수도 항상 인터뷰나 말을 할 때 겸손이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년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나가며 엄청난 대기록들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려 하니 겸손함이 묻어있는 게 아닐까요? 루틴. 공자는 말했죠. 사람의 본성은 비슷하지만 습관은 큰 차이를 만든다고. 홍정욱 대표도 예전에는 루틴 없는 자유로운 삶을 즐겼는데요.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일상에 몇 가지 루틴에 더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효과를 많이 보았다고 말합니다. 연속성에서 오는 평정심과 작은 성취를 통한 자신감을 얻었다고 하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루틴이란 매일 기계적인 삶을 반복하는 일과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편한 마음으로 소소한 성취를 통해 조금씩 자신의 역량과 의지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죠. 즉각 실행력. 나는 옳은 결정이든 틀린 결정이든 결단을 내리면 즉각 실행에 옮겼다. 즉각 실행하는 능력은 리더로서 필요한 덕목이기도 하지만 리더가 아니더라도 바로 실행하는 능력은 발전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능력이 아닐까요? 꿈. 꿈은 반드시 커야 한다. 꿈이 크든 작든 드는 품은 같기 때문이다. 홍정욱 대표는 이 말대로 항상 꿈을 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행동들을 해왔다는 것을 지금까지 걸어온 길로 대변해주고 있는데요. 4천억 자산가인 그랜드 카돈도 10배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비슷하게 이야기했죠. 목표를 크게 세우지 않으면 저항에 부딪힐 때 포기해버린다. 열정을 유지하려면 다른 데 주위를 돌릴 틈이 없을 정도로 목표를 매우 원대하게 세워야 한다. 평범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면 허탈감에 빠지기 쉽다. 그러면 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한 행동을 할 수 없다. 쉽게 말해 목표는 해야 할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존재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목표를 크게 자주 세워야 우리의 행동이 따라온다는 말이죠. 각자가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던지 대입해서 읽히는 책입니다. 단락단락이 빼곡하지 않고 심플하지만 나의 상황에 대입해보고 사색할 수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다양한 스토리로 다양한 관점을 갖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해보세요.